읽어보죠. 자, 위 소하사대 진미의요 우 진선야라 하시고 위 무하사대 진미의요 미 진선야라 하시다. 8일편이니까 지금 음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라고 하는 것은 순임금 음악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주나라의 무왕의 음악이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를 세운 그저 이 초대 그 군주에 대해서 그 나라를 세운 뜻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뜻이다라고 했고 그 사람의 그 공을 음악에다 담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임금의 공을 담은 그 음악인 소를 보았더니 진미진선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을 다했고 선함을 다했다라고 했고 그런데 주나라에 그저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음악을 들었더니 그는 아름다움을 다했고 선은 다하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아, 또 지워버렸네. 저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림 이상하다. 여기 이거 금성옥지인이라고 하는 거. 저 패방 그 공묘에 가면은 우리 그 책에도 보면은 맨 앞에 이 표지가 만인공장으로 돼 있죠? 그 복사본은 그게 안돼 있나요? 속에 그림도 안돼 있나 거기에? 혹시 저기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은 267쪽 뒤에 혹시 있나요? 267쪽. 267쪽 아, 뒤쪽인가요? 2인편 제4편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림 있죠? 예, 그 만인공장이라 그래서 그게 바로 공자의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쭉 통과하면은 패방이라고 있는데 패방이 몇 가지인가 8가지인가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패방 좌우의 이름이 바로 금성옥진이라 이것도 있어요. 금성옥진이라 해서 이제 공자의 그 공을 쭉 기렸던 그 글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보시고 자. 진선진미라라고 할 때요. 순임금의 음악은 진 뭐라고 부터 나오나요? 진미 진선 그랬나요? 진미 진선. 미라고 하는 것은 이뤘다라는 거죠. 자, 이분들은 다 덕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나라의 그저 이 왕도 정치를 다 이루신 분들이라 그래서 진미 성입니다. 이쪽은 성이 되고 이쪽은 생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이다라고 할때 선은 뭐예요? 이름 일량지 도요 원지자. 뭐죠? 선은 원이라고 하는 건 선지 장이라라고 했던 거 이미 공부했었죠. 그래서 자 마치고 그다음에 종증유시 그저 새로움을 다시 또 일으켜 세웠다 이런 뜻이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순임금은 애초부터 지극히 선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그걸로써 마쳤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다음에 주나라의 임금 같은 경우는 무왕 같은 경우는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두루두루 천하의 도를 이루었지만은 아직 선까지는 아니라 그리고 다시 그죠? 다시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미요 비 비라고 하냐? 아, 미 진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임금의 음악은 두루두루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정전법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아홉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임금의 음악을 소라고 아까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도 쓰고 그다음에 또는 피리소라고도 씁니다. 피리소라고도 쓰고 또는 불을 초자를 쓰고 그냥 소라고도 읽습니다. 다 통하는 말이고요. 통하는 말이고 그래서 두루두루를 다 이뤘다 그래서 순임금의 음악을 구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홉 가지를 두루두루 사방을 해서 다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자가 거의 뒤에 보면은